모두들 털하입니다. 오른쪽 거 잘 아시죠? 아 설레네. 네. 그 지난달에 제가 반다이 남코 IP 사업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에서 뭘 할 거다 얘네가. 근데 거기에 로드맵 첫 번째가 공개가 됐습니다. 스페이스 콜론이라니. 네. 전 건담 컨퍼런스라는 게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네. 반다이 남코가 우리가 건담 메타버스를 만들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계별로 추진할 건데 이 방식을 스페이스 콜론이처럼 만들 거야. 오 맙소사. 라고 말을 했어요. 건담은 여러분 물론 이 세대에 따라서 건담의 메인 타겟 세대가 있고 건담 뭐 그거 약간 옛날에 그 철인 28호 같은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담을 즐겼던 세대 지금부터 30대부터 그 위로는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스페이스 콜론이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페이스 콜론이라는 말을 해서 저는 처음에 그걸 진짜로 구현한다고? 믿기지가 않아서 그 내용을 다 확인해봤거든요. 어마어마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스페이스 콜로니를 각각의 메타버스 세계로 공간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 건프라 콜로니입니다. 건프라 콜로니. 네, 건프라 모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담 프라모델. 이 프라모델을 내가 스캔할 수가 있어요. 음흠. 핸드폰으로 AR 스캔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프라? 네. 큰일 났네. 그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과 배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건프라 모빌 수트 파이터인가요? 네. 뭐였죠? 그 여기 모빌 수트 파이터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네네네. 그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건프라를 가지고 저기 그 안에서 네. 이제 배틀을 뜨는 거죠. 네. 얘네가, 건담 빌드 파이트. 아 그렇죠. 건담 빌드 파이트 그겁니다. 네네네. 네. 그걸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게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 계획은 뭐냐? 2023년에 e스포츠 콜로니를 건설하겠다. 아 이제 e스포츠로 간다? 네. 아 저에게는 퍼스트 건담 언리시드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거는 가격만큼 세지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최강인데? 그건 모르지. DLC가 있을 수도 있죠. 일단 스캔한 다음에 기본 모델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츠는 DLC입니다. 대단하다. 상태 5,000엔 막 이렇게. 빔샵에 빔이 꺼지면 이제 충전하십시오. 기간이 끝났습니다. 띠링 했고 그럼 이제 맞고 죽고 그때 분함으로 바로 결제해서 나와. 해가지고. 그렇죠. 신세계 에반게리온 세계관 당연히 열릴 거라고 보고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가이낙스 들어올 것 같고 느낌이 그쵸. 반다이 남코 건 아니지만 네. 이거를 이미 게임을 내본 적이 있어요. 음흠. 반다이 남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어떻게 연계할지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밝히진 않았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최근 몇 주 동안 반다이 남코 월단에 있었습니다. 엘든링 엘든링이 반다이 남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열린대요. 네네. 거기서 반다이 남코가 우주세기 선언을 하겠다. 우주세기를 선언한다. 저 네. 그런 건 약간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보고 싶잖아요.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직접 말을 하고 싶진 않아. 네, 그렇지만 연사로 가고 싶진 않지만 궁금은 하다. 그렇죠. 거기 현장에는 있고 싶다. 이런 설마 느낌. 거기서 막 건담 퍼스트 건담 마지막 장면 와.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지금부터 우주세기로 갑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등신대 그 이미 움직이는 거 보여줬잖아요. 네, 그쵸. 그게 다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다면? 어머나. 그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또 궁금합니다. 네. 네. 하여튼 메타버스라는 그 키워드를 주로 싸고 누구는 사기다. 거대한 대사기극이다.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쪽에 엄청 많이 있고 또 동시에 그게 그 말이 맞아도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쵸. 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하는 분도 계시고 이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반다이 남코쯤 되는 곳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일단 건담이 가장 먼저 나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IP들이 어떤지 면면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끝판왕입니다. 네. 반다이 남코 다 있어요 거기. 네. 그 루피랑 건담이 싸우게 만들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곳이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면서 올 가을에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된대요. 네.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또 보고성 뉴스에서 어땠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뭔가 이 응원한 포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컨텐츠 지도의 해안선이 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쭉 보시는 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네.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기도 하고요.